안녕하세요. 리포터 지용석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9월 27일부터 2024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탈춤이라고 하면 그냥 탈을 쓰고 추는 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탈만 보면 그냥 얼굴을 담은 거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 안동 탈과 춤에 대해서 제가 샅샅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구 저 다 탈춤 보러 가세. 드디어 2024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지만 알고 보면 더 재밌는 탈춤. 서로 다른 탈 속에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탈춤의 모든 것.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얼쑤! 탈춤을 즐기기 위한 첫 단계, 바로 탈입니다. 이곳에서 탈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 얼른 달려왔는데요. 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곳을 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곳은 한국 탈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유럽 일대의 탈들이 총정시되어 있는 하회 세계 탈 박물관입니다. 하회 세계 탈 박물관은 무려 40여 년간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탈 박물관입니다. 전 세계 약 2천 점의 탈을 만나볼 수 있는 탈 저장고고요. 저도 탈 박물관은 처음이라 한국 탈부터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보면 볼수록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똑같이 눈, 코, 입 있는데 좀 다르게 생긴 것뿐이거든요. 한국 탈들 특징이 좀 있을까요? 특징이라면은 전부가 한국 정서에 부합되게 만들어져 있다. 보면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탈이 양반과 말뚝이. 네네. 그리고 그 양반은 좀 나약하거나 뭐 아니면은 이 비하시켜서 뭐 언청이도 있고 뭐 이런 얼굴이 얽은 것도 있고 뭐 또 아니면 병이 난 것도 있고 그런 데 비해서 말뚝이는 늠름하고 든든하고 네. 대체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처럼 한국 탈엔 양반 계급에 대한 평민들의 반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보 같은 얼굴의 양반은 늘 당하고 대장 같은 탈을 쓴 민중은 영리하게 행동하니 시대의 풍자와 해학을 담은 예술 작품인 거죠. 그런데 분장이나 표정으로도 연기할 수 있는데 꼭 탈을 써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조선 중후기 반상관계가 심하던 시기에 그때의 어떤 서민들의 놀이터, 어떤 이 언로 뭐 이렇게 롤 분출하기 위한 장치로 탈놀이가 됐는데 이 서민들이 만들고 서민들이 놀다 보니까 얼굴을 공개하기 싫은 거죠. 흉내낼 수 없는 이야기와 생김새를 가진 한국의 탈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그중 하회 탈은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며 한국 탈의 자부심이 되었죠. 하회 탈은 이 가면 미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걸작품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중에서도 양반 탈은 가면 미술의 극치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학적인 면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걸 고려해서 국보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죠. 자, 이번엔 외국 탈을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까지 본 한국 탈과는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눈도 뾰족하고 표정도 우락부락한 것이 뭔가 섬찟하더라고요. 외국 탈들은 좀 도깨비같이 무서워요. 우락부락하고. 어떤 벽사적 의미로 어떤 다른 기운을 막아내기 위해서 잡기를 못 들어오게 한다라거나 그 잡기보다 더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봅니다. 아니 그럼 저도 사실 이런 탈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만들 수 있나요? 예. 이곳에 혹시... 우리 그 뭐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체험할 수 있다고 찾아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클레이, 폼 클레이를 활용해가지고 원하시는 탈을 하나 고르셔가지고 네. 폼 클레이를 섞어가지고 원하시는 색깔 조합을 하셔서 탈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나만의 생각과 느낌, 개성을 담아 만드는 탈. 과연 어떤 탈이 탄생할지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합니다. 응석씨 다 하셨나요? 영화 없다! 리리리리리리
죄송합니다. 어떻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탈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네. 훨씬 더 탈과 가까워졌거든요. 네. 이제 좀 활용 점정을 찍고 싶습니다. 지금 하와이 마을에 공연을 하고 있어서 아마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춤을 만나러 가야죠. 가을 들녘에 따라 하와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안동 탈춤 축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무려 800여 년이나 이어져 온 한국 대표 탈춤인데요. 하회 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벌이는 가면극입니다. 양반, 임해, 주지 등 10개의 탈이 등장해 보고 배우는 재미가 가득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신명나는 탈놀이를 즐기고 있는데 제게도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까지 불러내 한바탕 춤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함께 즐기는 것이 별신곳의 가장 큰 재미이자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춤이라는 이번 축제의 주제와도 딱 맞죠. 얕고 빠르게 흘러가는 요즘 세상에서 깊고 느린 이야기가 담긴 별신구 탈놀이. 다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3대가 같이 온 것 같아요. 네. 그죠? 공연 보니까 소감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되게 재밌고 또 색다를 수 있고 아이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무대 서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있으신데도 굉장히 멋있고 또 재밌어요. 그래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탈놀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아, 원래 이렇게 좀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탈이 있습니다만도 이 탈이 조금 재미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메탈. 네, 예, 예. 예. 일명 바보탈이라 불린다는 이메탈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제식인데 크게. 앞으로 살짝 숙이시고 그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들여보십시오. 자, 고개는 이렇게, 어깨는 이렇게. 아하. 자. 임의 특징은 휘적휘적 느리게 움직이는 건데요. 자, 제 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임해야! 임해야 이놈아! 왜? 왜 있노 이놈아! 야. 너무 잘하십니다. 아, 별신구 탈놀이 배워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체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재미있게 즐기시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보러 안동으로 오세요! 부터 춤까지 탈춤의 모든 것을 섭렵한 여러분, 지금 바로 세계가 함께 춤추는 안동 탈춤 축제장으로 놀러 오세요.